네, 안녕하세요, 로더입니다. 자, 오늘 볼트 몬스터에서 모니터가 아니에요. 볼트 몬스터입니다. 다들 모니터 사냐 물어보더라고요. 완전 크죠, 모니터로 치면. 이거 모니터로 써도 괜찮겠는데? 네, 새로운 e-바이크가 나와서 한번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한국말로 하면 전기자전거입니다. 전기자전거고 좀 기대가 되고요. 제가 주로 요번에 다뤘던 프레임과 같은 계통의 프레임입니다. 일단 언박싱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빰빠빠빰빰빰. 이것을 열어주세요. Front and rear. Open. Shut the mouth. 자, 여기 커다란 상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뭘까요? 이렇게 됐군요. 아, 휠이 멋집니다. 이게 마그네슘 휠이라고 하는데요. 재질감도 마음에 들고요. 도색 상태도 괜찮습니다. 분체 도장 같은데요? 네, 튼튼합니다. 내구성이 아주 좋아요. 분체 도장이라는 거는 파우더를 뿌려서 열로 굳혀버리는 겁니다. CST 타이어 좋습니다. 전기자전거 전문 타이어를 많이 만들어요, 이 회사에서. 그리고 휠도 예상 이상으로 가볍습니다. 좀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은데? 아이언 코팅이 되어 있네요. 오우, 멋있다. 볼트 몬스터. 그냥 안 들어가게 되구나. 그래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거리가 나와요. 이렇게 됐고요. 오씨, 그렇죠? 네, 끊어집니다. 아, 사용 설명서가 있고, 잔돈 장치도 같이 넣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요, 아마 펌프랑 조립에 가능한 공구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건 볼까요? 아, 충전기가 들었네. 좋은 걸 쓴 것 같습니다. 충전기가 가벼운 것들을 대체로 상태가 메롱인데 54.6V 2A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묵직함이 좋네요. 가벼운 것들은 대체로 품질이 안 좋습니다. 조합해요. 일단은 제가 먼저 풀어주시고요. 자, 먼저 이렇게 머드바지를 조립합니다. 이렇게 라이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적당한 힘으로 조입니다. 으쌰, 풀리지 않을 정도인데요. 자, 좀 삐뚤어진 거는 이렇게 휘어서 모양을 성형을 해줍니다. 이제 파스 전용 모델이고요. 드라이프는 단자가 있죠? 나중에 슬로트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풀어주시고요. 해주시고, 아, 이것까지 풀어주면 안 됩니다. 립 들어 올리시고 끼웁니다. 그쵸? 자, 여기 끼워주시고, 네, 그쵸? 반대쪽도 똑같이. 이 공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 공구를 사용해서 주시면 됩니다. 모드가드 설치할게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높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좀 살짝 꺾어줘, 적당히. 타이어하고 밀착될수록 멋있어요. 멀어질수록 이렇게 별 멋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또 빗물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브레이크 패드 정렬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해줘야 됩니다. 피싱 볼트를 풀어주시고. 풀어줬죠? 이거 자유롭게. 처음 살 땐 60%밖에 충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완충을 해주십니다. 6시간, 4시간 정도 완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레드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켜보겠습니다. 시연성도 좋고요. 지금 배터리가 반대만 또 나오죠. 1km 한번 시험 중에 돌리는 겁니다. 5단계까지 설정하다군요. 아, 너무 이쁘다, 기계판. 이렇게 전 심플한 게 좋아요. 모터 좋은 느낌 나네요. 한 바퀴 두고 변속기 세팅을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요즘 차들은 대부분 세팅이 돼서 나와서 지금 기어가 중간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배럴을 움직이면은 얘가 이거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위치가 안 맞으면은 센터랑 이렇게 돌려서 맞추시면 됩니다. 네, 잡소리 없습니다. 세팅이 다 되어있네요 이미. 예, 그냥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스있게 자전거가 넘어지면은 이게 선이 찌그러지가 쉽고 드릴러도 보호도 가능하고 이 전선 보호도 가능합니다. 예, 신경화 잘 썼네요. 짐바지를 달 수 있게 전용 짐바지 달 수 있나 봅니다. 이렇게 홀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샥이 이게 있고 트링크 방식이죠. 그래서 GW1로 인해서 샥 길이는 짧지만요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샥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자, 플러스를 누르고 있으면 라이트가 꺼지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라이트가 온오프가 됩니다. 저긴 땡땡이 눈뽕 안 여기서 패드를 잠글 수 있어요. 열어주시고요. 그 안에 이렇게 잠글 장치가 있습니다. 아, 이거 그거가 배터리. 자, 배터리 라인을 이쪽으로 빼서 보조 배터리를 다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세트에 있네요. 아, 1번 배터리를 소진하면 단자를 ST권 단자를 바꿔 끼워서 2번 배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보시면은 원래 사실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렇죠? 열쇠를 이렇게 사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예, 집에서 충전할 때 이렇게 예, 제조년월일이 써져 있고요. 신바지 참나게 생겼네요. 좋아요. 네, 튼튼하고 되게 튼튼해 보여요. 사실 두께로 봐서는 굉장히 가벼워요. 아, 그보다 파이프가 두꺼워서 이거는 50kg까지도 견딜 것 같은데? 굉장히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 야, 짐바지 멋있다. 아, 짐바지가 탐나네요. 예. 다음은 볼톤 몬스터 2호기 들어갑니다. 자, 20인치 모니터로 왔습니다. 다 모니터야, 이거 보더니. 오! 되게 고급지다. 이렇게 조여서 홀딩을 락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스탠드업도 켜줄게요. 으쌰, 스탠드업도 켜주고. 자, 됐고요. 자, 이렇게 눕힌 채로 끼워야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오, 충격 흡수해 주는 엘라스톰 완장입니다. 이뻐요, 예뻐. 플라스틱 아니에요. 마그넷 쓸뜸이라고 합니다. 이야, 엄청. 네? 매력 덩어리? 인다? 후미등도 들어오죠? 땡땡이 있겠지? 여기 스로틀 연결할 수 있는 단자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로틀이 필요하시면 여기 단자 끼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스로틀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에도 열어집니다. 가볍게 뽑히네요. 자, 이런 것은 2170 배터리 사용했습니다. 요 테슬라 같은 전기차들 있죠? 여기 큰 셀로 넘어갔습니다. 아, 셀이 커지면서 용량 증대하고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열어보고 싶다. 예, 잠깐 핸들 얼라이먼트 살짝 안 맞아서 조정 좀 할게요. 살짝 풀어주십시오. 핸들 정렬을 할게요. 네, 이제 십자가 됐어요. 딱 일자 일치. 좋습니다. 네, 적정 공기압은 55입니다. 바람이 적으면은 펑크 나기가 쉽습니다. 예, 빨간 게이지까지 왔습니다. 중요하죠, 바람 넣는 거.
뿅!